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추천 받아보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한 상담 바로 이어갈 텐데요. 하단에 번호 고지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상승 반전했고요. 상승폭은 저희 오늘장 내일장이 시작한 지 36분 됐는데 별다른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빨간불 여전히 켜주고 있는 상황 지금 집계가 됐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장중 저점 1980포인트대까지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2000포인트 단숨에 회복을 하고 2008포인트대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수급주체 변동이 좀 생겼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기관이 샀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이 2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166억 원까지 매수하고 있고요. 연기금이 그동안 열심히 팔았는데 오늘 무려 1093억 원이나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개인 파는데 개인은 872억 원. 일단은 개인 같은 경우에 최근 하락장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장이 도래하면서 개인들은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또 되고요. 외국인도 1310억 원, 외국인은 최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상승폭 전 시간대와 비슷하지만 그래도 소폭이나마 더 증가를 했습니다. 662포인트대까지 올라왔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장중에 650포인트까지 붕괴가 되면서 위험 신호가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고 662포인트 오늘의 장중 고점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이 582억 원 사고요.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93억 원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기관은 629억 원 매도하는데 금융투자 쪽만 소폭 매수하고요. 투신 연기금 파는데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18억 원까지 줄어들면서 연기금도 지금 장 후반에 오히려 매수로 가담할 만한 조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하락합니다. 이 거래를 연속으로 상승했는데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오면서 1124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봅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도 드라마틱합니다. 저점 찍고 지금 상승 반전했는데 시장 흐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오후장에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 지금 상승하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애플과 미국 시장 약세 효과 때문에 시장이 장 초반부터 상당히 좀 약했었습니다만은 방어주적인 성격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은 바이오 섹터주들과 음식료 섹터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 섹터주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 반등과 함께 조선주들도 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견인해주고 있고요. 엔화 강세 영향으로 자동차 섹터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애플 효과 때문에 IT 섹터주들은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의 기관도 IT 섹터에 대한 손절매 성격의 물량들을 쏟아내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코스닥 시장의 IT 장비 부품주들 쪽으로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 초반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낙폭이 컸었습니다만은 중국의 서비스업 지수 잘 나오면서 중국이 급반전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지금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와 화장품 섹터주들 회복하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면세점은 아직까지 좀 하락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중국 때문에 일정 부분 소비주들 낙폭이 컸던 게임이라든지 일정 부분 화장품 이런 부분들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수가 2000이 깨지자마자 연기금의 매수세가 좀 투입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화 중국
이랑 미국의 이제 차관급 이제 무역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다음 주 월화수 쪽 보시면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월화수 중에 좀 시장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일정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대응 전략을 말씀드린다라면은 낙폭과대에 있는 상품 종목들이죠. 낙폭과대 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보유하시면서 지금 이슈에 민감할 수 있는 중국 관련주나 바이오 섹터 주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 5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시각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 보입니까? 사실은 뭐 지금 무슨가 주식을 좀 사라고 그런다라면은 뭐 개인적으로 사실 좀 바이오 섹터 주들이랑 좀 많이 빠져 있는 게임주하고 뭐 일부 화장품 정도 뭐 이런 정도 매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좀 최대 이번에 좀 피해주였었던 IT 섹터 쪽에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종목을 보실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인데요. 실질적으로 MLCC 가격이 조금 빠지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강하게 작용을 했었고 특히 이제 애플 이슈라든지 중국의 경기 둔화 이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일단 뭐 MLCC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의 고성장 특히 전기차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4차 산업과 함께 상당히 좀 크게 반전을 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4분기 실적이 조금 둔화되면서 무역 관련 이슈에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올해 계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증설 이슈 이후에 뭐 글로벌 이제 MLCC 가격이 좀 빠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오히려 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전기차나 수소차, 뭐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때 효과를 좀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예전에 상승하기 전 초입 단계에 있었던 9만 원까지 오늘 터치를 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9만 1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 9만 1천 원대에서 좀 불안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한 11만 원 정도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오늘 최저가였었던 9만 원 깨지면 일단 무조건 손절하고 다시 그 다음에 뭐 9만 원대 위에 올라서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면서 재접근하는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자. 대신 손절가는 짧게 잡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그리고 스톡프렌즈의 이재규 수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늘 첫 시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함께 하시면서 어떤 방향성으로 시청자분들과 이야기 나눠볼지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센TV에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정석적인 투자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석적인 투자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정석 투자를 지금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는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먼저 신일섭 소장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제가 다섯 개씩 가져오잖아요. 근데 제 스스로 약간 테마를 만들어서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스스로 정한 테마가 낙폭과대주거든요. 그동안 뭐 잘 가는 테마라던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사실 테마가 살아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오늘은 뭐 수소차가 쉬지만 정치인이랑 남북 경협이 굉장히 강하네요. 지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사실 테마주밖에 없습니다. 물론 근거가 아예 없이 정치인 테마처럼 움직이는 것 같고 욕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게 이제 불법이 아닌 이상 수익을 내는 것은 지금 확실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수익이 지금 뭐 장중 변동폭만 해도 20, 30%가 나오기 때문에 정치인 테마주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시장이 빠지기 이전에 이미 빠져서 너무나 낙폭이 과대하고 전저점까지 붕괴된 종목들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낙폭과대주들도 왜 낙폭과대를 했는지 그런 흐름들 그리고 낙폭과대를 해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반등
여지를 찾아볼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보는 것도 하나의 어떤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정말 아예 내일 당장 부도가 날 상황이라면 이제 거의 정리매매 수준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거래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정리매매는 말 그대로 이제 정리매매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정말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기업들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내기 이전에 어떤 과도기적인 부분에서 계속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막 이게 망할 것 같은 기업은 아닌데 낙폭이 과대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왔어요, 주로. 그래서 첫 번째는 JS 코퍼레이션입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016년 2월 달에 상장될 당시에 역사가 별로 안 됐죠. 근데 4만 2천 원이었거든요. 지금 만 원대에 있어요.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근데 이제 JS 코퍼레이션이 하는 일을 보면요. 핸드백 제조, 판매 수출 사업을 영위합니다. 1987년도에 설립된 글로벌 핸드백 제조 수출 기업이고요. 이 JS 코퍼레이션이 직접 어떤 그, 뭐, 브랜드를 달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JS 코퍼레이션이라는 이 명칭이 어색하고 입에 안 익을 뿐이에요. 버버리, 알렉산더 왕, 마이클 코어스턴과 협력 관계예요. 이런 브랜드들이 나오니까 좀 알겠죠? 유명한 브랜드들. 그리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이미 완료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죠. 지금 인건비 절약이 굉장히 화두기 때문에. 그래서 동남아 인건비는 중국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빠졌습니다. 보면은 2015년도에 매출액이 2,400억인데 2018년 예상치가 2,182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16억이었던 게 2018년 예상치가 138억. 자, 물론 매출액이 약간 줄었고 영업이익이 줄었지만 사실 매년 비슷합니다. 매년 비슷한 실적을 내고 있는데 주가만 빠졌어요. 이걸 보면은 그 영업이익률도 뭐 2015년에 아주 좋았죠. 8.98%. 100원 팔면은 10원 남는 건가요? 맞죠? 10원 남는 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6.32로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재무제표가 떨어진 건 있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아예 기업의 그 어떤 기둥이 무너질 정도로 무너진 건 아닌데 지금 전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저점을 깨고 밑으로 내려갔다. 이럴 때 일단 자율반등이 한번 나오거든요. 그냥 2016, 17, 18년도에 항상 지켜던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을 깨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 매물을 던져서 과속도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과속도로 떨어지면 주가가 정말 자율반등. 이거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 어떤 그 면역 체계랑도 똑같아요. 자율 반등이 한번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다가 만 원이라는 마디 지수대가 있어요. 처음으로 닿는데. 그거를 한번 그냥 짧게 노려보는 거예요. 제가 물론 이 지금 오늘 아까 테마를 설명드렸잖아요. 낙폭 과대주라는 거는 낙폭이 과대했다는 거지. 낙폭이 과대했다고 해서 거기서 급등한다는 게 아니에요. 확률적으로는 계속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높이 올라간 걸 무서워하잖아요. 하지만 52주 신고가가 그 다음에도 신고가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있고 흐름이 상승 흐름이면 계속 상승 흐름을 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낙폭과대주 테마를 가져왔다는 거는 반등을 노려서 짧게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이거를 가져가려면 많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 얘기로 넘기도록 하고요. 손절가가 그래서 이제 만 원입니다. 그리고 만 오천 원 목표가로 잡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입니다. 이건 사실 2018년에 시세를 한번 냈었어요. 2018년에 보시면은 지금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급등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10월 달에 급락을 했어요. 60% 가까이. 이게 한 기관에서 지분을 줄였다는 소식이 나와서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현저한 시황 변동에 따른 그 어떤 답변을 요구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죠. 급등을 하더라도 요즘에 정치인 테마도 그렇죠. 급등을 해서 요구를 하면 우리는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대부분 이런 답변이에요. 이 급락했을 때도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가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어떤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의 사업이 기운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지분을 줄였는데 지분을 그렇게 과도하게 줄인 것도 아니고 지분을 줄일 수도 있어요. 기관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5%가 넘으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거기서 줄으면 또 신고를 하는데 공시에서 지분을 줄일 수도 있죠. 운영을 하다가 투자에 참여를 했는데 투자해서 이제 그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근거는 더 큰 거거든요.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가 있어서 지분 변동을 한 건데 그것 때문에 급락을 했다.
너무 좀 부자연스러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급락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가져왔고요. 브랜드 수입육 유통사업 등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현대 글자가 들어간 것처럼 현대랑 관련이 있습니다. 2015년에 현대 종합 상사에서 브랜드 신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돼서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 상사, 뭐 LG 상사도 마찬가지지만 상사가 아주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현대상사, LG상사는 주력하는 게 자원개발 쪽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하던 이런 것들을 다 인적분할인 모니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상사도 마찬가지로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가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일로 따로 뗀 것으로 보이고요. 의류, 신발 등 패션 중심 브랜드의 라이선싱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망고 농장, 농산물 유통센터 이런 거 신사업을 하고요. 비료 등 농자재 유통 및 패키징 사업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현대상사나 LG상사가 요즘에 자원개발을 주력을 한다고 했잖아요. 상사가 모든 거를 그냥 갖다 파는 거예요. 무역이에요, 무역. 근데 이제 상사가 주력으로 하는 거 이외에 그 전에 하던 일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에 넘긴 거고,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는 이게 어쨌든 뭐 친사업은 아니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들, 옛날에 무역상사에 돈을 벌어주던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거기에 얹혀서 신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가 제가 보기엔 이렇게 급락한 것처럼 내일 당장 부도 나서 뭐 정리매매 들어가려고 해서 급락을 한 건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노려봐야 될 타이밍이다. 손절가는 15,000원이고 목표가는 일단 2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 먼트입니다. 인베스트로 되어 있죠.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너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2018년 2월달까지 7,380원까지 고점을 찍었는데 이때 물론 비트코인 테마주로 덩달아 오른 감이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그때 완전 망가졌죠. 비트코인이 망가지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지금 다 망가졌는데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원래 하고 있는 사업은 잘 하고 있어요. 맨날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엔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 그쪽으로 묶여가지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락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품 같아서 확 불어 올랐다가 거품이 싸그리 없어지면 그 타격이 심해요. 산과 골이 완전 심했는데 이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본업에서 승부를 볼 때가 됐다. 주가도 이제 어느 정도 하락 폭은 나왔다. 폭은 나왔고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민주 회장으로 유명하죠. 2008년에 MBK 파트너스에 약 1조 5천억 원의 지분을 매각을 했죠. 이 외환위기 당시에 CNM을 설립해서 이거를 많이 그 돈을 받고 팔았어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이민주 회장으로 유명한 회사고 최근에 그 이후에는 이제 펄어비스에 30억을 투자해서 대성공을 거뒀고요. 200억대 자금 회수를 이미 했어요. 그 상장된 이후에. 그리고 그 에이티넘 리딩 컴퍼니 투자조합이라고 여기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계속 씨앗을 뿌려서 회수를 하는 건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의 업력을 보면 좋은 트랙 레코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이 높은 거죠.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보는 눈이 좋은 거예요. 아주 그 스타트업을 잘 투자를 해서 키워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회수하는 능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에 휘둘려서 급등락을 한 게 사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의 기둥 줄기를 보고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달갑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그거 테마에 안 넣었으면은 정상적으로 갔을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거품은 지나갔고요.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해볼 타이밍이 왔습니다. 손절가 1,800원, 목표가 2,500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린드먼 아시아입니다. 린드먼 아시아도 하락을 너무 많이 했어요. 18,000원에 상장했는데 상장했을 당시에 그 달에 18,000원까지 갔는데 지금 4,800원이에요. 지금 완전히 이거는 반토막 더 이상이 나버렸고 이것도 저점이 붕괴되고 있어요. 지금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랑 같은 업종에 그 종사하고 있고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 그때 1,395.51대1이 나왔어요. 물론 공모 시장이 이렇게 뜨거웠기 때문에 오히려 빛을 상장할 당시에 다 발현시켜버려서 지금 이게 꺼지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고요. 2006년에 설립된 이후에 글로벌 경쟁력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에 주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고 린드먼 아시아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이런 류의 그 종목들이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없었던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잘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 기업에 씨앗을 뿌리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상장되면 상장될수록 또 이런 회사들의 어떤 근거를 매기기가 더 쉬워져. 주식시장에 많은 종목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지금 제주항공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주항공 하나 있을 때보다 TA항공이 있고 부산에어가 있고 이랬을 때 둘이 둘 셋을 견주어 와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로 평가되는가 그 업종의 근거를 매기기가 더 쉽잖아요. 공식적인 코스피, 코스닥에 올라있다면.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상장이 되면 될수록 주가의 급등락도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업종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드몬 아시아도 제가 보기엔 한번 반등할 타이밍이 왔는데 지금 반등할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줄줄줄 흘러나오고 있지만 언젠간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낙폭과 대주주들을 아예 무시를 해버리면 안 되고 리스트로 일단 낙폭과 대주주를 따로 빼놔가지고 그거를 연구하다가 또 거기서 급등을 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손절가 4,000원, 목표가 6,000원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죄다 낙폭과 대주, 알톤 스포츠. 자, 너무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삼천리 자전거도 볼까요? 삼천리 자전거랑 알톤 스포츠 보세요. 지금 자전거주가 한때 엄청 갔었거든요. 그때 뭐 그 4대강도 하고 뭐 4대강에 그 자전거기 깔고 막 이랬을 때는 엄청 갔었는데 그 예전의 영광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완전히 땅굴을 파면서 전저점이고 뭐고 역사 신저가를 다 갱신하고 있어요. 알톤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전거 테마도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지금 벌써 2014년부터 만 5년 동안 조정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망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5년 이상 이렇게 땅굴을 계속 파서 가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일단 국내 유일의 자체 생산 공장을 보유한 자전거 전문 업체고요. 국내 자전거 인구가 2017년에 1,30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뉴스 많이 나왔죠. 자전거 도로를 그 종로 근처에 만들었는데 이제 그 뭐 궤도 단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난 몰랐다. 아니면은 잠깐 나는 자전거 도로를 삐져나간 거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는 계속 확충이 될 것 같아요. 서울 도심 속으로. 그래서 예전만큼 열풍이 불진 않겠지만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확보가 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공공으로 내놓는 것들, 따릉이나 이런 거. 그 시도에서 그냥 공짜로 그렇게 주니까 자전거를 안 사지 않겠냐. 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기의 개성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누구나 다 따릉이를 타고 다닐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알톤 스포츠는 약간 삼천리 자전거보다는 고급 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톤 스포츠의 고급 라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따릉이를 안 탈 것 같아요. 그런 그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2017년에 전기 자전거 5종 생산 이후에 작년에 9종을 확대했어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자전거에도 전기 자전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수입원입니다.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전기자전거 그리고 여러가지 뭐 세그웨이나 이런 것들이 열풍이 불기 때문에 알톤 스포츠도 언젠가는 다시 한번 레저 열풍이 두 번째로 불면서 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낙폭과대지만 지금 계속 살펴보자. 그래서 그 손절가는 3,000원이고요. 목표가는 5,000원입니다. 자, 다섯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이 다섯 종목을 당장 뭐 오늘 매수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니신 거죠? 네, 낙폭과대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들이 망할 것 같지는 않고 계속 그 업력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한번 빛이 올 때가 온다. 지금 뭐 뜨겁게 달아오르는 테마주 물론 잡고 싶겠죠. 근데 손이 너무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차갑게 식은 종목이 다시 온수가 나오기 직전에 미리 반았다가 수익을 추구하는 게 오히려 밑바닥에서 이제 급등을 하면 훨씬 많은 수익을 줍니다. 그렇다고 확률이 너무 높진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트를 따로 뽑아서 이제 HTS에 자기만의 테마를 만들어서 낙폭과대주 해서 한번 그 눈여겨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재규 수석 전문가의 신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도 인사드렸는데 오늘 제가 다섯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근데 이 다섯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는데 세 종목은 내재가치가 뛰어난 종목을 준비했고요.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장에서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신일섭 소장님의 말씀처럼 낙폭이 과한 종목들을 먼저 준비해왔으니까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종목은 NH투자증권인데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증권 관련주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움직이면서 브로커리지 수익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증권사와는 좀 다르게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죠. IB라고 해서 투자은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메리트가 있고요.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자산관리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3분기까지의 실적이 전년도 실적을 넘어설 정도로 실적 호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주식 발행 시장 1위 업체고요. 채권 발행 시장에서도 2위 업체를 달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증시가 과하게 낙폭되어 있는 과하게 밀려 있는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내재 가치가 뛰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이 밀리게 된다면 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2000포인트를 오늘 오전에도 깼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2050에서 2100까지의 반등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업종들보다 이슈가 많이 될 수 있는 업종이 증권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참고하셔서 접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아침에 이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바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한울바이오파마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갑자기 좀 많이 올라버려서 제가 가격대를 정해드리기가 좀 애매해졌는데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NH투자증권의 가격대를 먼저 말씀드리고 한울바이오파마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12,100원 이하로 좀 잡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약바이오 종목인 한울바이오파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울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제약바이오주들을 제외한 코스피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대웅제약과 함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전일,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연기금의 공시, 지분 공시가 한번 나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해주고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들이 본인이 매집해놓은 물량들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코스피에서는 한울바이오파마가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2019년도 해가 바뀌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기술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재작년에 HL161이라는 자기 면역 치료제에 대한 기술 수출을 로이반트사에 하면서 매년 그 수출에 대한 로얄티를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받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제약바이오보다는 재무 상태가 굉장히 우량한 상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회사가 대웅제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이오,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좀 리스크가 많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임상이 부러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웅제약이라는 모회사의 자금력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믿고서 가는 거고 한울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무책 경영에 가까운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재무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도 문제가 별로 없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7년도에 기술 수출을 했었던 HL161 로이반트사에 대한 마일스톤도 들어오겠지만 HL161에 대한 다른 나라에 대한 기술 수출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작년에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마친 이 안구건조증에 관련되어 있는 HL036 같은 경우도 기술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HL036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도 상반기에 미국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까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2019년도 상반기에 지금까지는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업황이 한번 강하게 움직이게 된다면 한울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좀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제가 가격대를 살짝 좀 변경을 해볼 텐데 매수가는 33,000원 이하로 드리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KG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주사죠. KG 이니시스라든지 KG 에너킴 같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사실 주 업종이 비료 관련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내재 가치가 뛰어나고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자회사의 성장성이라든지 이 비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북한과의 남북 경협주로 엮일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NH투자증권이나 한울바이오파마가 순전히 내재 가치가 뛰어나고 성장성만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라면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 종목이라면 KG케미칼 같은 경우는 테마성도 어느 정도는 뛰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접근하시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자회사인 KG이니시스, 전자결제 국내 1위 업체죠. 이 KG이니시스의 성장성이라든지 또 다른 자회사입니다. KG에너캠이라는 회사가 2차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 수소차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을 매수해 놓게 된다면 수소차가 조정을 받을 때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KG케미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지정해 드리자면 매수가는 16,100원 이하에서 대신에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8,500원,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종목이 남았는데 이번에 말씀드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른 종목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같이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에는 두 가지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내재가치가 좋은 놈을 매수해서 좀 끌고 가는 거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매매하는 건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 솔리드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5G 관련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 5G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주파수 경매를 마쳤고요. 지금 이제 TV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19년도 3월 달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솔리드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중계기 관련 1위 업체지만 전 세계에서도 점유율이 4위까지 올라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상용화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솔리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실적 향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최근 주가 흐름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5G로 넘어가면서 아마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기존 통신망 같은 경우는 촘촘하지 않아도 그게 잘 작동을 했었는데 지금 이 5G로 넘어오면서 기존보다 중계기가 좀 더 촘촘하게 박혀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매출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이슈가 될 수 있는 5G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도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바로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잡아드려보자면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3,3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3,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05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죠. 우리가 원래는 이런 테마가 그렇게 강하게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미세먼지 관련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미세먼지가 많이 가라앉았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계절 테마라고 해서 봄이 되면 황사 테마들이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닉스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에서 황사 테마까지 쭉 이어지는 이 시기에 매매하기 적당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위닉스 같은 경우는 원래 제습기로 시작을 했었던 회사예요. 근데 생활가전 쪽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지금 공기청정기나 제습기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가 계속해서 건조기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NH투자증권처럼 작년 3분기까지 실적이 재작년 실적을 이미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다가올 만한 시기가 되면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매매하기에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솔리드와 위닉스가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위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4,200원 이하에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500원을 종가상 이탈하는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준비했었던 5가지 종목을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위닉스까지 다섯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일섭 소장은 지난 시간에 유니크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수소 섹터의 지금 테마의 대장주로 알고 있는 유니크인데 흐름은 어땠나요?
네, 아, 저 테마주 뭐 근거 없이 가는 건 테마주는 싫어하는데 지금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니크가 오늘 쉬고 있죠? 0.40. 자, 풍국주정 0.69. 평화홀딩스 1.45. 아주 살짝 쉬고 있죠. 약보합. 이거 사실 테마주가 방송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빨간불 나오고 이러니까 하고 싶잖아요. 막상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루에도 그게 옮겨다녀요. 예를 들어 아침에 갑자기 지금 이 수소차 관련주 강했어요. 그래서 그쪽인지 알고 그쪽이 대장인지 알고 갔는데 갑자기 확 빼면서 어느덧 남북경역으로 싹 가있어요. 근데 그거를 쫓아가면 이미 처음부터 이미 오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들어가요. 그래서 많이 오르지 않으면 또 손실을 봐요. 그렇다고 또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사람을 약올리듯이 도망가요. 그거는 세력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일단 흐름만 얘기를 드리면 풍국주정이 지금 그 수소차에서 1등인 것 같아요. 1등으로 하는 이유는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렇죠? 2017년에 정고점을 돌파했잖아요, 얘는. 그 다음에 뭐예요? 유니크죠. 정고점 거의 가까이 갔죠. 근데 풍국주정만큼은 강하지 않죠. 그 다음 평화홀딩스예요. 유니크보다는 덜 갔죠. 근데 전체 차트를 보세요. 똑같이 생겼죠. 이게 수소차트였는데 오늘 쉬고 있어요. 오늘은 뭐가냐면 남선 알미늄, 무슨 지금 대형 포장, 그렇죠? 흥국, 이거 다 정치인 테마거든요. 뭐 그런 건 없어요. 엮은 거죠. 어쨌든 정치인 테마가 강하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 남북경영. 남북경영 관련해서 지금 개성공단 관련주, 히토르 관련주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 두 개 세력이 워낙 강하니까 제가 북태평양 고기압 얘기했죠. 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뭐 어떤 다른 게 다 죽어가지고 날씨가 어떻다 이러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지금 정치인 테마랑 지금 뭐 남북경영이 너무 강하니까 수소가 약간 쉬고 있지만 이게 죽지 않았다는 건 너무나 약하게 쉬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세가 안 꺾였기 때문에 1등주가. 그러니까 이건 다시 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유니크가 쉬고 있는데 너무 약하게 쉬고 있죠. 근데 1등주 풍국주정을 보면 이미 신고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2, 3등주도 1등주를 쫓아서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니크가 쉬더라도 다시 수소차 테마로 이 순환매가 돌아올 때 언제인지 저도 몰라요. 그게 남북경협이나 정치인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또 강하게 치고 가겠죠. 너무나 약하게 쉬니까. 강하게 갈 땐 너무 강하고 쉴 땐 너무 약하게 쉬는 건 상승세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크는 살짝 쉬고 있으나 다시 이쪽으로 세력이 들어왔을 때 폭등할 여지가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니크를 그때 당시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가지고 있자 뭐 이런 겁니까? 아,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 팔 이유가 없죠.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은 가지고 있고요. 예, 지금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바람이 확 들어와서 급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경협이나 오늘 정치인 테마 이미 올랐잖아요. 시초가에 오전 10시 이전에 접근을 못했다면 지금의 뒤늦게 접근하면 또 이쪽 수소로 넘어갈 때 자기는 딴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하나 지키고 있는 게 나아요. 제가 보기엔 포지션을. 그래서 이 수소차를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면 오늘 남북경협이나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여기 기다려보세요.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니크에 이어서 단기 접근하면 괜찮은 종목도 보입니까? 네, 오늘 JS 코퍼레이션입니다. 오늘 워낙 낙폭과대를 테마로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사실 급등할 거를 찾긴 쉽지가 않는데 JS 코퍼레이션 왜 단기 추천주냐면 아까 말한 인간의 면역 체계처럼 병균이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것처럼 이 주식도 자율반등이 나오는데 자율반등이 나올 것 같다. 왜냐면 만 원대라는 마디지수대에 걸렸고 계속해서 저점의 부분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자율적으로도 반사적으로 하고 튀어 오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튀어 오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단기 추천주로 갖고 왔습니다. 네, JS 코퍼레이션까지 단기 접근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리뷰는 없고요. 어떤 종목을 좀 단기 추천 종목으로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종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봤는데요. 위닉스와 솔리드 둘 중에 하나를 좀 고민했었는데 솔리드를 제가 들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위닉스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적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게 조금 더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벌써 이제 2019년도가 돼서 올해가 됐는데 올해 들어와 있는 정부 정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3월 달에 5G 개통 이 이슈만 가지고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가 국내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진국들에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출 비중도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국내 통신 3사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통신 3사가 5G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외국에서도 5G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생기게 된다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위닉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기간적인 부분을 잡아서 하는 거고 이 솔리드 같은 경우도 3월달 이전까지 강한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 접근 종목으로는 이 솔리드가 가장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3,300원 이하, 뭐 목표가는 3,800원, 손절가는 3,050원을 이탈할 때 손절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솔리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단기 접근해보자라고 가격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오늘 시장의 특징, 어떤 테마를 좀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특징을? 테마 전문가 아닌데, 시장이 워낙 테마가 지금 너무 강력해요. 예. 오늘 사실 흥국도 지금 상한가 가까이 갔지만, 그 흥국, 진성 TC는 같은 업종이거든요. 진성 TC는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흥국만 오르죠. 지금 기계 업종이 살아나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설 현장에 지금 활발합니까? 아니죠. 근데 그 가는 거는 테마 때문이고요. 정치인 테마. 그리고 지금 이 그 인디F를 오늘 특징으로 꼽았는데 이거는 지금 남북 경협 테마가 지금 다시 오고 있어요. 지금 인디F 좋은 사람들 JST나가 개성공단 관련 테마예요. 뭐 물론 제가 이런 거 한마디 한다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합니다. 인디F가 지금 대장인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디F가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시초가에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테마주 할 때는 뭐 이거를 하라고 권하는 건 아니지만 테마주 하려면 1등주 먼저 가리는 게 좋아요. 왠지 아세요? 인디F가 상한가에서 만약 상한가를 먼저 갔는데 상한가 잔량이 줄거나 많이 팍팍팍 줄거나 확 풀리잖아요. 2, 3등주는 손쓸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그냥 급락이에요. 호가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1등주 가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어제부터 지금 이 남북경협 개성공단 관련주 대장은 인디F예요. 오늘도 상승률 가장 강하고 그 다음 좋은 사람들이었고 JST나였는데 오늘 2, 3등주가 JST나가 좋은 사람들로 바뀌었네요. 어쨌든 인디F가 1등입니다. 인디F의 상승세가 꺾이면 좋은 사람들 JST나는 그냥 급락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인디F가 오늘도 일단 강하고요. 이번 달에 벌써 50.44% 오르고 있어요. 1월 달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50% 상승하고 있고요. 자,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일단은 2015, 16, 17, 18 전부 이 라인 3,500원 라인에 걸렸는데 지금 딱 그 라인이에요. 만약 여기를 넘어서고 만약에 소식이 만약 정말 극단적으로 내일 당장 개성공단 모순 제가 결정이 된다. 그럼 여기를 넘어서서 이게 엄청나게 시세가 복잡해 보였잖아요. 이건 단 한 번에 날리고 그냥 위로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인디F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00원 라인이 여기서 소식이 추가로 나오거나 하면 급등해서 다 뚫어버릴 거다. 그러면 이 1등이 가면 2, 3등주가 뒤따라 가지만 1등이 무너지면 또 무너진다.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의 특징주 인디F를 안 꼽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재규 전문가께서는 그렇다면 오늘 금요일 시장의 특징주는 어떤 종목을 꼽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제가 오늘 특징주로 꼽은 것은 현대차입니다. 지금은 좀 반납을 하긴 했지만 오늘 아침부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굉장히 크게 밀렸던 이유가 애플과 락제였죠. 애플 쪽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삼성전자나 SK 같은 IT 전기전자 쪽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좀 살펴보니까 코스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금이 1,900억 정도가 되는데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가 1,100억 이상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큰 매도 자금이 전기전자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선방을 해준 게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강하게 올라온다라기보다는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제서야 조금씩 반등을 주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내수시장과 북미시장에서 생각보다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있고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현대그룹주, 현대차그룹주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현대차를 오늘 특징주로 좀 꼽아봤습니다. 현대차 최근 시장에서 9만 원대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온 뒤에 시장의 흐름과는 좀 다르게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갈 텐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주신 종목들 바로 만나봅니다. 먼저 008808번님이네요. 대한항공 33,000원에 비중 30%. 신 소장님 어떻습니까? 아, 대한항공 좀... 아, 대한항공 정말 이건 그냥 얘기하는 건데 내일 당장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다.
이러면 오를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아니면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뭐냐면 원래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가 안 가는 이유로 이런 것들 꼽았잖아요. 제주항공 혹은 이제 에어부산, TA항공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저가항공이 득세를 벌인다. 물론 대한이나 아시아나가 가는 미주 유럽 노선 거기는 저가가 못 가죠. 지금 라인이 없죠. 대부분 일본이라던가 동남아시아 위주로 파고 있잖아요.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항공이 등장을 하면서 아, 이 단 우리가 예전에 냈던 단가가 비싸구나. 그리고 이제 현명한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단가가 인하하는 효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한이나 아시아나 항공도 예전에 저가항공이 아예 없을 때만큼 맘대로 지금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 그런 것들이 대세였기 때문에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저가항공 들어온 다음에 떨어졌어요. 그거 사실이었는데 최근에는 물론 에어부산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평가하기가 그래요. 지금 봉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주항공을 보면 제주항공도 지금 급락을 해서 지금 사실 상승폭을 다 내뱉고 3만 원대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가항공과 대한항공 같은 그 대형 그 항공사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지금 유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하락을 하고 지금 오늘 반등했지만 급락을 했어요. 근데 유가가 급락을 하면 원래 항공주들이 좋거든요. 그리고 사실 조금 올라도 유류 할증료를 받아가지고 커버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 이 급락이 안 좋은 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급락이 여기 항공사에 좋으려면 어떤 정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경기가 아주 좋은데 유가가 안정화가 되었을 때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서 유가가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주항공이나 대한항공이랑 다 하락을 한다는 건 지금 항공업 자체가 저는 일단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가 항공이 빛을 발하던 시기도 이제 반짝이는 게 일단 지나갔어요. 저가 항공도 일단은 벽에 부딪혔어요. 그럼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바이오 산업에 진출해서 무슨 시장을 개발한다. 이 뉴스 아니면 지금 당장 오르기가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일단 비중을 많이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을 많이 줄여서 저가 항공으로 가자도 아니고요. 저는 다른 업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그냥 10% 이상으로 줄여버리세요. 그리고 대한항공에 대한 이제 머리 아픈 거를 한 절반을 떠넘긴 다음에 다른 업종에서 승부를 조금 봐서 이 부분을 만회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잘 가는 업종으로 이동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죠. 5519번님께서 세명전기 7,050원에 비중 30%,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재규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남북경협주 중에 하나죠. 근데 최근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금강산 쪽이나 개성공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세명전기처럼 송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강한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비중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투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리스크가 있고 테마성이 강한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만 잘하신다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0% 정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저는 한 10% 정도까지 비중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6,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6,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너무 좀 속상하시더라도 10% 정도만 남겨놓고서 비중을 줄이시길 권해드리고요.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는 8,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세명전기 같은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중장기적인 관점도 접근이 가능해요. 지금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내재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인 상태에서 조금만 더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말씀드린 6,500원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거랑 조금 달라지는데 8,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명전기는 대신 지금 손절 라인이나 목표가를 좀 잘 지켜달라라고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7435번님께서 메디톡스 57만 7,000원 비중이 높네요. 절반.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신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메디톡스가 뭐 휴젤의 추격에 굉장히 뭐
당황하기도 했었고 했지만 역시 메이톡스가 대장주인 거를 지금 이번에 위기 때 보여주고 있죠.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지만 일단 주가로만 놓고 봤을 때는 휴젤은 지금 더 20개월 선을 완전히 붕괴시켜서 30만 원대까지 갔어요. 휴온스도 휴톡스를 지금 개발했죠. 휴온스도 지금 20개월 선에 걸려 있는데 위태롭죠. 메디톡스랑 휴온스랑 기술적인 부분이 비슷하고요. 휴젤은 한 단계 더 밑으로 꺼졌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메디톡스가 그 속해 있는 이 바이오 쪽은 다른 데보다 지금 강력해 보여요. 예를 들어 지금 신라젠 같이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초반에 너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금 기간 조정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사실 차분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뭐 시장 상황 때문에 빠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57만 원이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57만 원이 딱 봐도 보이죠. 57만 원이 2015년, 17년에 다 고점이었어요. 뭐 적과 아군 얘기를 자주 하죠. 그래서 이 57만 원 라인이 계속 저항이었는데 2018년에 뚫고 올라가니까 여기가 지지 라인이었어요. 근데 시장이 급락했기 때문에 그거를 못 지키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해서 57만 원 라인에 딱 걸려 있잖아요, 지금. 여기를 빨리 회복해야 이번에 빨리 회복해야 이 바이오의 조정에서 메이톡스 혼자 되게 도겨청청 일단 위치를 지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57만 원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 57만 원을 완전히 바로 회복을 못하더라도 여기서 큰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메디톡스는 그냥 장기 보유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메디톡스가 아직 적응증 확대할 부분도 많이 남았고 해서 한번 계속 들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메디톡스는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010포인트 때까지 지금 터치를 합니다. 장 후반에 힘을 조금 더 내서 2000포인트 회복했고요. 2010포인트 때까지 회복하면서 오늘 긍정적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1984포인트 때까지 찍으면서 2000포인트 회복이 좀 요원해 보였는데 순식간에 2000포인트 회복을 했고요. 장 후반에는 2010포인트 때까지 회복을 하면서 장 초반과 이 정오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분위기가 상반된 모습을 연출을 해줍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기관의 매수 물량이 이제 3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2980억 원이나 매수해주는데 금융투자 1066억 원, 투신 398억 원 뭐 많이들 매수해주는데 연기금이 무려 1308억 원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은 하루 매수 물량 연기금이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개인, 외국인이 1064억 원, 1950억 원씩 각각 매도 포지션 잡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삼성전자는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네요. 36,000원대까지 오늘 터치를 했는데 장 후반에 지금 150원 하락으로 마감 예상이 됩니다. 37,450원. SK하이닉스 1.21%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이 상승폭이 큽니다. 4.5%. 그리고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시총 자리를 두고 이 두 종목이 굉장히 경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대차 1.72% 상승 흐름 가져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이 1%의 상승으로 33만원 회복했고요. SK텔레콤도 최근에 하락장세 속에서도 상승하고요. 오늘 상승장에서도 여전히 오릅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상승해서 하락전환을 하면서 1.72% 반납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239,000원에 거래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663.77포인트 1%대까지 상승을 합니다. 좋은 흐름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코스닥도 잘 올라가는데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역시나 650선 아래까지 추락하면서 코스닥도 장 초반에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조금씩 지수 반등에 성공했고요. 오후 들어서는 완벽하게 상승 흐름 탔습니다. 지금 1% 장중 고점대에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개인이 삽니다. 688억 원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나서 87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기관은 566억 원 매도하는데 금융투자는 88억 원 사줍니다. 하지만 나머지 주체들이 전체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고 있네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4.19% 시장 견인하고요. 신라젠, 바이로메드, 포스코캠텍까지 전체적으로 빨간불인 가운데 CJENM은 장중에 18만원대까지 추락했다가 빨간불을 보여주다가 다시 소폭 조정이 나오는 모습 약보합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2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빨간불 보이고요.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만 하락마감 예상됩니다.
자, 새해 들어 첫 주가 마감이 됐습니다. 금요일 시장 모두 마쳤고요. 그래도 다행히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예, 빨간불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신 소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우리나라는 올랐네요. 근데 청개구리 증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 미국 증시 얘기하면서 이제 다우 기준으로 500포인트 빠지는 날이 많아질 거다고 한 달 전쯤 얘기했잖아요. 계속 500포인트 빠지는 날 되게 많죠, 지금. 어제 600포인트 넘게 빠지고. 근데 지금 그 롤러코스터 얘기 말고 하나 또 했잖아요. 번지점프 얘기. 그래서 번지점프를 하고 슉 뛰어내렸는데 그 줄이 딸려오는 탄력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탄력이 정말 강하면 이제 물가로 나와서 살 수가 있는 거고 그 따라오는 탄력이 약하잖아요. 그럼 그 줄이 끊겨서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줄의 탄력을 지금 봐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줄의 탄력을 보기 위해서는 한 달이 더 지나야 돼서 이번 주 한 주 갖고는 그렇지만 일단은 첫 번째 탄력이 너무 약해요. 그렇죠? 튀어 오르지 못하고 바로 빠져버렸고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는 반도체주에 관련이 많으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6% 가까이 급락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하락폭은 거의 나왔다고 해서 한번 급등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말한 번지점프를 했을 때 딸려 올라가는 거. 한번 딸려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탄력이 더 세야지 우리가 그다음 반응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빠져버리네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아마존닷컴, 암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지라인 이동평균선에서 다 반등한 거는 맞았는데 그 다음에 탄력이 지금 약해요. 물론 이게 월봉이니까 이번 달 아직 남은 주를 봐야겠지만 첫 주는 그랬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탄력이 약하면 우리나라가 청개구리 같이 뭐 이렇게 하루는 갈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거를 역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어렵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또 그때 하나 얘기를 했죠. 되게 뭐 이 신인급 선수들이 활약을 너무 잘 펼쳐서 이제 막 계속 주전으로 나가고 예전에 이제 주전으로 활동했던 선수들은 늙어서 벤치에 앉혀놨는데 너무 오래 벤치에 앉혀놓은 나머지 발이 다 식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현대자동차, LG화학 이런 것들 지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 5위거든요. 옛날에는 아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멋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나스닥을 추종해서 코스닥을 만들었지만 그거에는 좀 위배가 됐지만 어쨌든 셀트리온이 들어와서 일단 세련돼졌고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서 신세대 종목이 들어와서 이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건 좋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 작용하는 동안 그나마 지금 이제 기간 조정에 만약 들어간다면 기간 조정이란 거는 이제 지수는 별로 변동이 없고 계속 옆으로 기거나 막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상승을 했는데 상승 업종 1위가 음식료 업종이고 2위가 운송 장비예요. 그리고 현대차 3인방이 오랜만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저렇게 탄력이 없이 줄이 끊어지듯이 내려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계속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지수가 오를 수는 없고요. 계속해서 내려가거나 이제 파란불을 킬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변화라면 이런 걸 찾을 수 있죠. 아까 벤치에서 발이 식은 예전의 영광의 선수들, 현대차, LG화학,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갭을 많이 축소를 해서 지금 비중이 1.83 뭐 이러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이게 뭐 2% 가까이 이렇게 올리고 이런 비중의 이동만 있을 것이다. 제가 한여름까지도 조정을 한다는 게 물론 지수는 조정을 하지만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말 신인 선수로 활약을 많이 하고 좋은데 얘네 혼자만 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국영제들이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LG화학이 그런 기간 조정 동안 이렇게 시가총액을 좀 올려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붙던가 아니면 셀트리온을 역전을 해도 좋고 어쨌든 이런 국영제들이 조금 시가총액을 올리는 과정들이 만약에 지수 조정하는데도 펼쳐진다면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볼 수 있다. 그게 너무나 지겹다면은 아까 전같이 테마주를 해도 되는데 모든 사람이 테마주를 할 여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수를 말씀드렸을 때는 이런 국영제 종목들이 약간 지수 그 비중이 올라가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신세대들이 활약을 하던 것들이 조금 휴식을 취하는 타이밍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규 전문가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는 뭐 거래일이 상당히 짧았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거래일이 진행이 됐는데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많이 걱정을 했어요. 어제 애플이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IT 장비 업체들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주가의 하락폭이 거의 40% 정도가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0조 정도 됐었던 회사가 한 400조 정도가 날아간 거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전체 시장이 한 200조, 300조 정도 된다라고 본다면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온 건데 이 여파들로 인해서 전자장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종가 부근에 기관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최근 며칠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관의 매도였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관들의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오늘도 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서 연기금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메이저들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0포인트대에서는 물론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빠지면 10,000원, 올라가면 50,000원 뭐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과 미술을 쓰지 않는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지금 너무 시장에는 부정적인 내용들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998년도에서 2007년도까지는 대한민국 증시가 미증시보다 5배 정도 강한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그때 미증시가 밑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가 올라간 건 아니고 미증시도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 시장이 더 강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약했고 이제 또 그다음 타이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니케이가 -2.47%로 마감이 됐는데 선진 증시 같은 경우가 중국이나 우리나라 증시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선진 증시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한 세력들이 주체들이 자금을 빼서 신흥국적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걸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발악재들이 너무 극단적으로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 그래도 분할 매수라든지 현금이 있는 분들은 분할 매수가 가능한 자리고 현금이 없이 종목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가 되기 때문에 내재가치가 떨어지는 종목들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안전할 가능성이 높고 내재가치가 뛰어난 종목이라면 저는 지금은 매도보다는 어느 정도 홀딩 네.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첫 주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자세히 남겨주셨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스톡프렌즈의 이재규 전문가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는 0.83% 올라가면서 다행입니다. 2010선까지 지금 터치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1.14%나 급등하면서 664포인트대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조정이 좀 나왔네요. 3원 20전 내리면서 1124원 5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이번 주 3거래일 중에 마지막 일이죠. 이틀간 하락하고 오늘 이제 반등에 성공합니다. 일단 2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죠. 시장의 특징을 보면 시장을 하락시켰던 주 원인은 기관이 4일 연속 순매도를 보였죠. 그런데 5거래일 만인 오늘 2000억 정도 매수를 합니다. 그중에 절반은 기금이 사네요, 연기금이.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기관이 다시 시장에 기환을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리튬을 타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는데 프로그램 매수는 매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차익 매수까지 계산해보면 외국인도 약 500억 정도를 매수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선물에서는 11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또 시장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만기이기 때문에 이 만기 영향권에서 그동안 외국인이 사왔던 물량을 시장에 던지려고 하는 건지 이것 또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그 포지션에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음 주 만기라서 외국인의 포지션이 참 재밌네요. 아래 위쪽으로 다 열어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콜에서 267, 그러니까 2086의 콜 매도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올 매수고요. 하방으로도 보면은 250, 이게 누적입니다. 250까지 일부 매도가 있습니다. 1949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상승을 의미하죠. 그 다음부터는 올 품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외국인도 이번 만기가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시장이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일단 마이너스를 끝났는데 제가 예견했던 38,000원을 깼다가 근접 37,450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요 추세대, 일봉상으로 추세대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확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로서 맏형 역할을 한다면 지금부터 올라가야 되는 게 일봉상으로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월봉에서 보면 확대해서 보면요. 일목균형의 후행 스팬이 캔들과 이격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현재 상태로는 이격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 그러니까 일봉상 가파른 상승에 오르지 못한다면 결국 시장을 깎아먹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또 하나는 지금 이 위치가 60일선, 60월선과의 아직 조우가 없었다라고 본다면 바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정도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 시장의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이 어저께 급락을 했어요. 근데 어저께 급락은 결국 그 무역전쟁 여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인데요. 애플이 어저께 애플 때문에 시간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다가 결국 본장에서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애플이 가이던스, 2019년 가이던스를 제공한 가이던스가 시장에서 나온 것이 대비 그들이 발표한 게 약 10% 정도가 부족합니다. 낮게 내보냈다는 얘기죠. 그것은 결국 중국에서 그만큼의 수출이 안 된다, 판매가 안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 그렇다면 미국 시장을 이끄는 애플이 이 정도 영향이라면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 아마 어닝 시즌이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 그렇게 높게 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시장의 재료가 너무 부재한 상태에서 결국 기업들마저도 시장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 결국 미국 시장은 트럼프의 입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를 해야지 경제를 해서는 안 되죠. 정치적으로 경제 활성화 쪽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계속 지수에 연연하는 모습이 나와서 뭐 금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계속 언급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20일선을 회복했던 120주선을 회복했던 다우가 한 주 만에 다시 붕괴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 밤에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지력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할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밤에도 만약에 시간에서는 오르고 있지만 결국 내려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상당히 좀 위험한 국면이 도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댈러스 연은 총재의 카플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19년 내내 금리를 중단해야 한다. 뭐 이런 발언을 하죠. 지금 그 미국 내에서는 얼마 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다 이런 발언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인하 내지 동결 뭐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죠. 그런 상태에서 댈러스 연은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의미가 상당히 좋은 쪽 의미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 시장은 패닉으로 가는 재료가 되겠죠. 또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시장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연준은 동결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해드리냐면 결국 연준에 따라서 즉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우리나라도 방향성을 타진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연준이 동결 내지 인하로 간다면 우리나라도 인하 쪽으로 갈 수 있거나 동결 쪽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댈러스 연은 총재가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연준 내부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2019년도가 금리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에 상당히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내용입니다. 내일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보도록 하죠. 오늘 사실 국내 시장은 쌍바닥 기조의 모습을 좀 보였어요. 쌍바닥 기조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 국내장의 지수가 제가 일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봉을 보시면 제가 선을 그었죠. 선을 그어 보시면 이 쌍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평 매매하신 분들은 100% 아마 쌍바닥 언급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가 쌍바닥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고 기관도 들어오고 뭐 이런 분위기 형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차트의 모습이 나온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일봉 기준으로 보지 말자. 왜냐하면 이 월봉의 모습을 보면 월봉의 모습을 보면 지금 그 올라오는 120월선에서의 싸움이 4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어요. 4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 일목균형표에서 하는 후엑스팬이 캔들과 이격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달에 급격한 반등을 줘서 후엑스팬을 올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주가는 120월선을 이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반등 급격히 들어올 것이냐 쌍바닥일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만한 재료가 시장에 출현할 것이냐 여기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봉은 쌍봉이지만 이러한 뉴스가 시장에 출현하는지를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 그런다면 지금의 쌍바닥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를 통해서 시장의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저녁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